난 이쪽이 마음에 드는데. 응? 난 이쪽이 마음에 드는데. 응? 너도 나 또 찌라시에 박차를 가하게. 그렇게 하고 다니면 여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보여줬어요? 그냥 저는 항상 제 멋에 살았던 것 같아요. 내가 좋아야지 하고. 그래서 머리도 지금 저 긴 거 팬들이 SNS에 엄청 올려요. 왜요? 오빠 제발 머리 잘라주세요. 오빠 이모 같아요. 엄마 같아요. 이러고 한국 SNS에 세계 팬들도 그렇고 중국 SNS에도 중국 팬분들이 그 말만큼은 한국어로 정확히 쓰더라고요. 오빠 머리 잘라주세요. 플랜카드까지. 아. 어울리긴 해요 또 사실. 아니, 이수만 사장님이 자르는 얘기 안 해요? 아 그냥 냅두세요. 아, 이수만 선생님은 항상 아. 제가 뭘 해도 그래 넌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하고. 아, 포기하셨군요. 프로그램 선택도 다 저한테 맡겨주세요. 아 좋다. 네, 그래서 처음에 썰전 들어왔을 때도 제가 저 이거 해보려 했더니 야 이거 괜찮겠니?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힘들었죠. 웬만하면 씁쓸한 미소 잘 안 보이는 친구거든요. 굉장히 착한 성격인데 누군가 이야기를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걸 되게 민망해 하더라고요. 그 처음에는 희철 씨 해투 소비를 좀, 좀 약간 거절했었다고요. 왜요? 왜요? 제가 그 프로그램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. 게스트도 그렇고 왜냐면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으니까. 그래서 하구나. 이러고 못 나가고 있다가 런닝맨에 지석진 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희철아 나와라. 그리고 PD님은 그래서 제가 아 형 저 못 나올 것 같아 진짜. 저는 런닝맨은 특히 썰전에서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형 저 진짜 못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송지효 누나가 썰전에서 런닝맨 나가고 기사 뜬 다음에 술 먹고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. 뭐라고요? 야 희철아 너 그럼 어떡해. 그래서 제가 누나 기사가 진짜 뭐라고 나는데 뭐라고? 그러니까 그 김희철 런닝맨 유치해서 안 봐. 아. 이러고 난 거예요. 아.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여기 정확히 얘기한 건 이거거든요. 런닝맨이 가끔 뭐 이런 시간 역행 뭐 이런 거 하면서 유치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거를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런닝맨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저도 기자들이 어떻게 하면 나쁘게 쓰겠지 대충 알거든요. 요 정도면 뭐 나쁜 게 없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제목을 솔직히 잘 뽑더라고요. 자극적이에요. 왜 그게 직업이신 분들인데요. 그리고 있다가 지석진 형이 야 괜찮아 우린 다 신경 안 써 그러면서 런닝맨 나갔어요.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구석에서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. 미안해서. 네 그러다가 쉬는 시간에 유재석 씨가 야 희철아 오랜만에 본다 잘하고 있지 그래서 예 형 저 그 프로그램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는데 그거 얘기하고 나서 아 제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. 아, 그래서,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계속 그랬어요. 뭐 할 때마다 희철 씨 뭐 하면은 어때 유치하지? 유치하지. 그때부터 좀 희철 씨가 많이 변하네. 아 그럼요. 아, 오히려. 아니 근데 희철 씨도 처음에는 좀 서울 사람들이 무서웠다는 게 뭐예요? 제가 20살 때 이제 처음 서울 SM 오디션 보러 오는 김에 친구들이랑 서울 구경을 하러 왔어요. 또 한 친구가 이제 서울에 대해 조사를 싹 했죠. 아, 그때가 처음이에요? 네, 그때가 처음 이제 와가지고 강남이라는 곳을 처음 왔죠. 네. 그래서 막 헤매다가 여기 아닌가 하고 돌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야 서울에선 유턴하면 안 된다고. 뭐야? 그러면 촌놈 취급받으면 된다. 그때가 2002년도였는데. 아, 차로? 네. 아, 걸어서, 그때 차도 걸어. 없고. 아니, 왜 유턴하면 안 돼? 걸어서 이렇게 가다가, 이렇게 가다가, 자, 야, 지나온 것 같은데? 이렇게 갈랬더니. 아, 이러면 돼. 아, 서울들이 잘 못. 사람들, 볼 때 유턴하지 말라고. 아, 15살 티난다고? 우리만 걸리면은 티난다고. 그리고. SM 회사가 청담동 그쪽에 있잖아요. 그쪽 거리에 명품 거리가 엄청 많잖아요. 예.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지하상가 이런 데서 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은 그때 아주머니가 그러거든요. 배지 뭘로 달아줄까? 그럼 뭐 배지? 굿땡이나 뭐 프라땡이나 뭐 아무거나 달아주세요. 아, 배지, 배지. 뭐 굿땡, 뭐 프라땡 이런 거 막 루이비땡 다 달아준단 말이에요. 근데 서울 왔는데 막 너무나도 크게 막 프라땡, 굿땡, 루이비 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면서 야 서울 별거 없네 이거. 야 우리 원주에서 저거 만 원이면 사는데 뭐 진짜 몰랐거든요 명품이라고. 전 지금도 그래서 명품을 거의 안 하는데 그러다가 유턴을 못 하니까 그 주변만
왔다 갔다만 하면 바로 SM 찾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뺑 그게 더 어렵죠. 아, 우회전 좌회전했어. 그때 기억나는 게 지금 기억나는 그때가 30분인가를 늦은 거예요. 제가 오디션. 그래서요. 근데 얼굴 보고 이제 당연히 뽑아줬죠. 와. 그럼 뭐 이건 전설이라서 긴 얘기는 안 할게요. 노래를 못 불렀어요. 네, 애국가 불렀어요. 애국가를 불렀대요. 이건 근데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얘기라서 식상하니까 SM 오디션 전설. 진짜 그때는 되게 순진했었네요. 아니 자신 만만했네. 그죠? 그때는 늘 제 멋에 살았었어요. 유튜브는 못할지언정. 그렇죠. 평소에도 그렇게 다녔는데 뭐. 그러니까. 아, 저도 지금 이 거리 뭐. 촬영 때문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거리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. 더 유명한데. 네, 그럼 전갈. 뭐 뱀, 거미 네. 다 있어요. 꽃치루도 있고 그런 거 보고 와 이거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. 그런데 이제 뒤에 팬들이 항상 또 오잖아요. 워낙 또 우주 대스타니까 팬들이 같이 오면은 저희가 한번 먹으려고 이제 입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이제 중국 많은 분들이 팬들도 그렇고 중국 분들 다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아 누가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 먹는데 막 표정만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그래서 정말 해피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 입을 딱 씹었죠. 이렇게 웃으면서 씹었더니 오히려 중국 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. 오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. 오빠 저희도 그거 안 먹어요.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. 아, 우리 저 팬 여러분들 더 잘하시네요. 네, 팬분들이. 네. 저는 그 내 고향 설 나라 씨를 이성으로 좋아한다는 마음을 먹으면은 저는 친해지려고 안 해요. 맞아요. 친해지면은 절대 여자 알아봐요. 제가 만약에 어 그래 편하게 해요 말 편하게 해요 이러면은 이미 이성이 없다는 거예요. 네. 지금은 이성으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? 아직은 존댓말써요. 아우 뿐이네 뿐이야. 멋있다. 어 더 많이 내. 들어보면은 일단 저랑 만나면 뭐 소문도 안 나고 그리고 편하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데 소문이 안 나요? 안 나요. 아니, 나처럼 몰래 만나야 소문이 나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회사 대표님들이랑도 많이 친하거든요. 그리고 그 대표님들이 그래요. 야 혜철아 네가 야 네가 우리 애들을 사귀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렇게 믿어주니까 더 따로 못 사귀겠더라고요. 아니 그럼 요새 친해진 걸그룹은 누구 있어요? 요새 눈여겨보는 사람은 맞아요. 누구예요? 그러니까 아니 김희철 씨가 꽂혀 있는 분 알아요. 저는. 누구예요? 누구예요? 아나운서. 아 아나운서도 있고 많아요 많아. 아나운서는 정말 좋아하잖아요, 그죠? 그 아나운서. 그 아나운서. 네. 네. 그래 좋아하셔서 지금 본인 이상형이라고 나한테 얘기했어. 맞아요, 맞아요.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형 진짜 이렇게 하면 나도 다 해. 아니 왜냐면 나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. 우리는 진짜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둘이 이렇게 싸우다가 막 얘기해. 형 나 미친 개야. 아니 우리 저기 엄연경 씨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 그 시트콤 찍을 때 김희철 씨가 약간 좀 감정 기복이 좀 있었다고요? 어, 진짜 심했어요. 그래서 아, 네. 아침에 만나서 씬을 찍고 점심을 먹고 다시 찍으면 사람이 달라졌어요. 어떻게 달라졌죠? 그러니까 아침에 가면은 어 형경아 왔어 이거 뭐 같이 해보자 하는데 밥을 먹고 돌아오면 형경 씨 이거 같이 뭐 그래서 아니 진짜 이거는 아니 이거는 뭐예요? 감정 기복이 너무 심했어. 그래서 별명이 김기복이거든요. 아, 무슨 말이야. 저한테도 제가 한 살 형인데 갑자기 야 세호야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그냥 헷갈렸던 거예요. 워낙 인기 스타라서 그냥 어 이철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나죠. 옛날에 만났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그래서 어 세호 왔어 그랬더니 저기 어 그래 이철아 이러다가 저기 근데 이철아 아 저희 미안한데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철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. 이철아 내가 너보다 한 살 많은 것 같은데 아 진짜 미안해 오해하지 말고 내가 너보다 형인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저는 아 그래요? 아 그럼 형이지 이러고 그냥 했어요. 몰랐거든요. 아, 아, 그러면 제가 아저씨를 데뷔하기 전에 어떻게 그래서, 알았거든요. 그래서 네? 아 희철 씨 데뷔하기 전에 아. 나이트에서 만났나? 어 이 눈 되게 다 오픈하는 것 같아. 아니 저는 잠깐 나이트에서 만난 걸 왜 얘기 안 해요? 그리고 제가 뭐 인사했는데 데뷔한다고 하길래 저 남들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래 열심히 하고 항상 겸손 잃지 말고 이런 얘기 했는데 갑자기 너무 이렇게 아, 스타가 됐었어요. 아, 네. 네, 근데 이제 오해가 있어서 저를 동갑으로 알고 있길래 아, 잘 풀었죠. 아니 우리 저 김희철 씨 캠핑 한번 볼게요. 아 빨간색. 아니 김희철 씨 하면 이게 진짜 빨간색이. 전 빨간색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 그래요? 맞아. 네, 그래서 빨간색이 있으면 안정이 돼요. 아니 김희철 씨가 집에도 인테리어도 이제 옛날에 봤는데 빨간색이 무지하게 맞죠? 제 빨간 다 직접 맞춘 거거든요. 돈 주고. 진짜 빨간색 진짜. 옷도 빨간 옷 엄청 좋아하고. 맞아요.
근데 옛날에 숙소 살 때는 저랑 특이랑 큰 안방을 같이 썼는데 네. 이특 씨는 하얀색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그래요? 그럼 방을 반을 갈라서 이쪽은 다 하얀색 그리고 제 쪽은 다 빨간색 이렇게 했었거든요. 아니 근데 그 우리 저 이특 씨하고 그때 신동 씨도 얘기했잖아요. 싸웠다고 얘기했죠. 네. 저랑 이제 멤버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. 다툼이 난 상태로 인기가 생방송 무대로 올라왔어요. 아이고. 이특 씨랑 저랑 완전 성격이 반대예요. 특이는 여기서 예를 들어 박명수 형이 마음에 안 들어요. 촬영 중에. 그럼 그냥 간직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집에 가서 간직하고 혼자 끙끙 앓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러면 뭐라 그래요? 아 형 왜 그래요? 나한테 형 나 마음에 안 들어요? 이렇게 바로 얘기하죠. 좋아 나도 좋아. 그러다가 특이랑 저랑 같이 살면서 이제 서로 서로 오해가 쌓이다가 어느 날 이제 빵 터진 게 둘이 한번 인천에서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데 대기실에서 이제 특이가 야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. 그러면은 왜 뭔 얘기? 근데 옛날 얘기부터 이제 쌓인 거를 다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저도 어린 나이였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듣고 아 야 그때 그랬냐? 이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도 야 네가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야 네가 쫑생이처럼 야 쫑생이 나름 이특 씨는 좀 참은 건데 이제 특이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멱살을 잡고 이제 막 주먹다짐 한 거예요. 그런 애가 아니에요? 경호원분들이랑 멤버들 다 오고 난리 났었어요. 다른 가수분들도 있었고 인천에서. 어떻게 했어요?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특이가 운동을 한참 엄청 했거든요. 헬스를 엄청 하는데 몸이 굉장히 좋았어요. 근데 이제 싸우는데 저는 이제 싸우면서 이제 야 뭐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싸우고 갑자기 사람들 막 경호원이랑 다 있는데 우통을 막 뽑는 거예요. 우통을 막 벗더니 몸 좀 한번 보세요. 이렇게 화가 이렇게 씩씩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운동하다가 복근에 힘들 때 몸 이렇게 돼. 누가 봐도 진짜 아 진짜 화나면은 진짜 화나면 야! 막 이러는데 내가 이동형 느낌이구나. 굳이 나와! 이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다 보는데 우통을 제끼 대면 으아악! 누가! 10년을 참았어 내가. 복근이 짝 하는데 그러면서 막 저를 멱살 잡고 막 하길래 저도 화가 나서 멱살을 잡는데 기름칠을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야 나와봤자 막 미끄덩거리는 거야.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. 그래서 경호원분들 아 이특 씨 이러면 안 됩니다. 이특 씨 들어가시 들어가시. 아니 근데 저희가 어떤 노래를 활동하고 있을 때요? 그때가 그 미인하라고 볼까 말까. 그래서 저랑 특시 파트가 둘이 뭐 밀고 당기기 이러면서 둘이 이렇게 하는 파트가 있어요. 올라가서 근데 올라가기 전부터 싸워가지고 막 그래서 막 이러다가 올라가서 진짜 눈치만 보다가 아씨 안 해야지. 그래서 둘이 굉장히 소심하게 붙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밀고 당기기로 바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죠. 다음은 아 이제 제가 스무 살 때 이제 강원도에서 서울 올라와서 막 맨날 음악 듣고 있어요. 그러면 트레이너 누나가 야 있잖아 너 무슨 음악 들어? 아 누나 이번에 키스 음악이요 뭐 베스트 앨범으로 나왔고요. 야 누나가 너 그거 들을지 말랬지. 너 링킨파크 이런 음악 듣고 공부하랬지. 그래서 제가 누나 나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. 막 그러면 중이 스무 살 아 스무 살 때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뭐? 너 지금 누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? 너 반성문 써. 그러면은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쓰레니까 쓸게요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이만큼을 써서 냈어요. 제대로 말하겠네. 당연히 이제 너 연습 정지. 연습 정지 엄청 많이 당했거든요. 그러면은 누나가 너 당분간 회사 나오지만 그러면은 알겠어요 이러고 막 지금 진짜 완전 소리가 좀 이러고 계신 줄 알았어요. 머리도 완전 이래가지고 눈썹도 굉장히 얇게 밀고 아 나 진짜 웃긴다. 완전 알겠어요 그리고 막 숙소에서 저랑 동해 씨랑 윤호 씨랑 같이 살았거든요. 그러면은 형 회사 안 가도 돼요? 야 필요하면 날 부를 거야. 오 배짱이 남자다이 아주 락이야 락.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글거리는데 아 이거 조금 오글거리네요. 완전 오글거리죠. 그러다가 이제 누나가 넌 진짜 안 되겠다. 너 이러면 연예인 돼서 문제 일으켜. 팀 케미가 좋아야 되는데 너 때문에 팀을 망칠 수 없으니까 너 강원도에 내려가 있어. 그러면 아 좋죠 고향 가고 이러고 아 근데 실제로 말만큼 그때 실제로 좋다고 생각하신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일부러 반항심에 그러신 거예요? 반항심이 굉장히 컸죠. 뭔가 이 서울 문화에 내가 담겨지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처음에 그때 친구들이랑 누구랑 갈게요? 영화 보러 갈게요. 간절하게 바라보는 난 이쪽이 마음에 드는데 난 이쪽이 마음에 드는데 너도 나 또 찌라시에 박차를 가하게
어렵게 이미지 벗었는데 또 이번 계기로. 야,